했는데 직접. 진짜 네. 아, 대단하시다. 내년부터는 이제 그것도 수업도 할 거예요. 아, 수업 들어야 되겠네. 맞죠. 아. 재밌게 표현할 필요는 있어요. 근데 여기는 왜 몰랐을까요 우리가? 너무 안에 많이 있잖아요. 네. 네. 안에 들어와 있어서. 아 그렇구나. 저는 아무것도 싶고 내가 작업을 해야 돼. 한약재 속하는 것들이 일부가 있어. 오늘도 이제 아침에 보니까 협회에서 밴드에 올려놨는데 파파라치 조심해라. 그게 우리가 판매해도 되는 꽃이고 안 되는 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심을 해라고.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예쁜 관계 무엇이다. 예쁜 거? 근데 여기 우리 근데 나는 대추차 이런 게 왜 먹고 싶냐? 대추차? 그런 거는 아직 흔한 거죠. 대추차는 너무 흔한 좀 집에서도 흔해 드실 수 있고 좀 예뻐지는 차 없어요. 예뻐지는 차는 장미나 이런 데 피부에 좋아서. 아 그럼 장미차 한번 먹어볼까 오늘? 장미도 흑장미. 저는 이거 여기 먹을 게 너무 많네. 라벤더 같는가 보네. 어머 여기도 너무 많다. 이거 어떻게 따로 날렸을까. 우리 집에 오시는 손님 두 분이 있는데 랜딩은 처음부터 시작 여기 있어야 되겠죠. 그럼 나도 그거 주세요. 돌아가면서 그럼 나도 그거 주세요. 메리골드 이런 거 처음 들어봐요. 아 메리골드가 그거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이게 박작물 할 때 친환경으로 할 때 이렇게 벌레 모르게 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 저도 그 우리나라 정원 공부하면서 보니까 우리나라 정원이 없었잖아요. 우리나라 말을 영국 여왕이었을 때 우리나라 정원을 보고 싶다 했을 때 우리나라 정원이 없는데 보여주고 하잖아요. 진짜. 그래서 그때부터 고요의 모습을 그런 거 있잖아요. 물론 아침에 수영을 만들고 막 있잖아요. 복수? 복수? 나도 안 그래도 저거 실제로 뭐 얘기를 안 들었는데 고기는 처음 그 고전 시간에 많이 배웠잖아요. 예쁘다.
세 뭘 쓰면 재료미만 나와가지고. 초숙잠? 네. 제가 내일 혹시는 좀 초숙잠. 아, 예. 네. 검색을 해봐도 쟤는 전에 해마다 이제 그 요 초숙잠을 키우는 분이 계시는데 쟤도 변종이 된 애 있고 토종이 있어요. 토종이 돼 좋겠네. 토종은 두 마디 정도 이렇게 골뱅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제부터 시작을 한 게 이제 고까지 온 거예요. 이제는 약초까지 산약초까지 가는 거예요. 원래부터 서울에 산약초 구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약산 요리까지 연구한 게 그래서 계기가 있다 마다 끊는 공부 자기 몸을 지금 열심히 찍고 있는데 찍 옛날 이런 데 있으면 기분 좋겠네. 아 저는 이번에 어떤 분이 나한테 사주에 그분이 사주 공부하시는 분이 나랑 친한 뭐라냐면 니는 병화가 들어있다 사주에 이라는 거야. 그게 뭐야? 니는 혹시 냄새에 민감하다 이라는 거야. 내가 냄새에 민감한가? 이랬는데 감을 생각해보니까 담배 냄새 나면 기가 막히게 하는 거야. 어 담배 냄새 그리고 향 좋아하고 예쁜 거 좋아하고 너무 예쁘다. 이거 아까워서 마시겠나? 그러니까 내 건강을 위해서 정신적 건강이 더 좋아지네. 더 예뻐서 맞죠. 두 개 한번 붙여보세요. 두 개 색깔이 다르다. 두 개 다 색깔 다르다. 이거를 뺀 거는 다 씌우면 안 돼. 아 그래요? 네. 아. 왜냐하면 이미 나올 때 얘가 공기 마찰이 되면서 네. 그 역할을 하려고 그래서 차를 이렇게 드실 때 보면은 그 꽃차를 집에서 드시기로 사갖고 가셔서 이제 하시는 분은 대체적으로 다, 저한테 다시 와서 여쭤보면 왜 사장님이 해줬을 때는 참 아름답고 그게 한데 내가 집에서 했을 때는 왜 그러노 이렇게 여쭤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드립을 하셨어요 하니까 그렇게 되면 절대 안 돼요. 꽃차는 이게 오래 오래 돼갖고 약간 자꾸 불어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그 캔들도 하시면서 꽃을 다뤄봐서 알잖아요. 자기 그걸 딱 하고 나면 역할을 하고 나면 이제 잠시 숨을 쉬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 보이차 보통 드셔보면 이제 보이차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구나. 뮤지컬이 예쁘다. 이게 쓱쓱가예요. 이거는 무슨 차라고요? 모르겠어요. 브랜딩된 것들. 내 끈은? 약간 이쁜 차 그냥 아 독소 제거 다이어트 그다음 피부 뭐 이런 거 근데 혹시 살이 많이 쪘어요? 아니 살이 안 쪈 거 그래서 이렇게 두 분께서 이제 각자 트림을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세 번째 잔에는 이거를 바꾸면 돼요. 아 그래요? 아 첫 번째 잔은 향으로 마시고 두 번째 잔은 맛으로 마시고 세 번째 잔은 나눔. 아 그래 아주 중요한 말이네.
우리 나눠 먹기로 했는데, 그죠? 아까서. 와, 진짜 색깔 예쁘다. 넘어지거나 부딪히면 안 되니까. 그럼 이런 좋은 차를 많이 마셔야 되겠네. 근데 이렇게 되는 거지. 건져 보세요. 아깝다 먹기가. 색깔이 한 번 드는데도 이렇게 많이 우러나네. 이번 차는 맛으로 마시죠. 맛으로. 아까 처음에는요? 처음에는 냄새로 마시죠. 냄새. 이거 봤어요? 김기한 커피. 죄송한데. 나중에 향이 엄청 좋아요. 아직 안 폈는데? 응, 지금은 안. 살짝 피야. 이거 요즘 많이 있대요, 이거. 이거 뭔지 알아요? 네, 모카. 근데 얘한테 계속 피어. 애들 피린다고요? 네. 어떻게 돼요? 계속 이렇게 지가 스스로 이렇게 퍼지더라고, 이렇게. 진짜? 진짜? 네. 요럴 때 있었는데, 네. 원래 넣을 때는 요런 걸 넣었거든요, 네. 여기다가. 이렇게 돼버리네. 진짜 신기하네. 신기하다. 이거 죽은 거 아니에요, 그죠? 계속 이렇게. 지가 피는 거. 내가 신기해갖고 자꾸 쳐다보고. 이 화분이 집에 두 개 있는데 이런 거 사가지고 심어야 돼. 화분이 비싸요, 이거. 그러니까 내가 비싸게 사는 거죠. 우리 저 마당에 있는 저 화합이 조금만 해도 내가 40만 원 정도 사는 거. 이 크고 크고. 50만 대지. 저거예요? 여기 올라가. 장미하고 올리타라고 이제. 이거하고 이거하고 두 개 산다고 그러니까 5만 원이라고 75만 원 내 친구 안 그래도 신랑이 이거 사다가 신고 있으니까 니 나중에 가서 야너못나버렸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안 하고 고민하다가 상처를 가져오네. 식물한테 안 됐다. 작업을 하고 이러면 땀을 흘려요. 화장을 했을 때 땀 방울이 하나 떨어지면 전체를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동물도 뭐 쌍화죠? 얘는 유자 쌍화탕. 유자 쌍화탕? 와, 이거 너무 예쁘다. 이런데 좀 이게 유자에다가 네, 유자 안에다가 아, 이 대박이다. 열매까지 약재가 들어갔어요. 여기 지금 제가 살짝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는 장례삼 꽃하고 더 불로초하고 귀한 약재들이 들어가서 제가 이렇게 표시를 몇 개 해놨고 그럼 이런 거는 하나씩 팔아요? 한 개 15,000원 얘 공국처럼 끓여 드시면 돼 1탕 2탕 우리 공국 끓일 때 그러잖아요 1제 끓이고 2제 끓이고 3제 끓이고 다음에 내가 필요한 약재를 얘기해주고 만들어달래야 되겠다. 뭐 이거는요? 이거예요? 아니 말고 내가 네. 지금 먹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가지고. 아 저도 여기 꽃차 이 앞에도 꽃차집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국제쌤이 나한테 꽃차집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나 거기인 줄 알았어.
저 요 야생화는 전 주인이 저랑 같이 고찰하는 팀이라 지금은 다른 분이 넘겨봤어요.